100% 속는 전화가 있었어요. 뭐예요? 오빠. 어, 누구야? 오빠는 다 해. 어, 맞아, 다 해. 그냥 다, 100% 모르는데, 어, 다 해, 다 해. 다 해. 기억나? 우리 같이 그때 서초동에서 술 한잔 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뒤가 다 어디야? 물어봐요. 어디야? 아, 나 친구들 하고 있다고. 어, 그럼 일로 와. 100%야. 저는 예전에 그 저기 압구정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압구정이 좋지? 우리 다의 마음 너는 구경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제 문을 술집에서 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니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어 좀 예쁘더라고 해서 모르는 거야. 오빠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오빠 아까 지나가는 거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너 언제 왔니? 이러니까 어, 아까 왔어요. 오빠 잘 지내시죠? 이게 생각이 하면서 같이 만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너 어디서 봤지? 그러니까 오빠 저 유미예요 이런 거야. 강유미? 강유미 선배였어. 한 번도 내가 말로 한 적 없거든요. 강유미? 유미? 강유미요. 아유 선배 진짜. 강유미 선배 그때. 아, 어, 한 번. 오빠지만 선배니까 말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저는 이뻐졌지. 야, 연애와 관련된 영화죠. 나의 PS 파트너. 저희가 그 영화 속 이야기를 토대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 인생극장 나라면입니다.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과연 A와 B 어떤 선택을 할지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아니 오빠가 진짜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있다? 주말 주매. 대체 언제까지 널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어?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어? 다 부셔버릴까?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나준지야. 됐네. 나 필요한데. 아, 음악하고 있어. 저기요. 어? 목소리 알아들었다. 전화로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났다. 아, 본인들 영화 되게 재밌게 보시는 거. 자, 질문입니다. 애인과 권태기에 빠졌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A. 자, A.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 B. A를 버릴 수가 없다. 와. 실제 영화 속 진짜 이 이야기가 나에게 이런. A인이지, A.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은 아니고 A인인 거죠? A. 서로 안 하는 거. 아, 누나. 여러분, 지금부터 5초의 시간 여유드리고요.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 새로운 사람 만난다. B. 아니다. 난 내 A를 버릴 수 없다. 하나, 둘, 셋. 이게 B, B, A, B. 오. 오. 어떡해. 어, 지성 씨는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봐도 알겠지만 영화 속에서로 따지면 신승엽 씨하고 지금 너무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근데 너무 지금 예 아저씨가 참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만나자 그러는데 지금 비예요. 아, 저 꿈꿔왔던 이상형인데 만나자는데 지금 권태기라면은 극복해야죠. 그리고 안 그럴 거면 헤어지고. 혹시 애인과 권태기를 극복해본 경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일단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편지를 써준다거나 그냥 좀 소소한 것들로 그래서 서로 좀 풀어본 적은 있어요. 소소하게? 일단 아중 씨도 비예요. 네, 저도 너무 서로 이제 극복이 안 되면 헤어지고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만난다면 헤어지고 만나야 된다? 네, 근데 새로운 사람이 기존에 있는 옛 애인을 자리를 꿰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리를 본인, 하고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아. 근데 소유 씨는? 어떻게 해요? 그냥 헤어지자고 그럴 거예요? 우리 권태기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사실 새로운 안 되면? 사람이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자신의 애인을 또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사람을 또 다시 뭐 보낸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아닌 건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놓칠 순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난 당신 의견에 찬성이에요. 저도. 아, 맞아. 아니, 경환 씨는 어떡하십니까? A, B예요. 저는 그래도 이 그 여자분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는 있어줘야 돼요. 아중 씨처럼 정리는 해줘야 되는데. A예요, B예요? 예? A예요. 저번 주부터 계속 AB 형인데. A예요, B예요? BA에 가깝어요. 아니, 그러니까 BA가 가깝죠. 헤어, A예요, B예요? 헤어질 국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헤어지자 하면 안 돼. 꼬투리 잡는다. 꼬투리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문을 꽉 닫는다.